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시켰는데요. 서울시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과연 언제 풀어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정부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렇게 4개 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해제 효력은 1월 5일부터 발생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서울시에 지정이 되어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풀어줄 것 같은데 과연 언제 풀어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곳이 있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지정한 곳은 강남 서초 자연녹지지역,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지역들, 잠성, 청담, 대치, 잠실동 유명한 곳들이죠.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 기존 8곳, 신규 16곳, 그리고 주요 재건축 단지 양천구, 영등포구, 송동구, 강남구 역시나 유명한 곳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1곳, 사업예정지 27곳,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예정지 47곳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곳은 강서구 오곡동, 그리고 강서구, 용산구 일부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 기간을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이내 기간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강남 서초 자연녹지지역만 3년이고요. 나머지 모든 지역은 다 1년을 기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곧 지정 기간이 다가오는 올해 안으로 지정 기간이 다가와서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될지 아니면 더 연장이 될지가 구분되는 지역들 보니까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6월 22일 날 끝나는 거고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 기존 8곳은 올해 1월 25일 날 끝나고요. 신규 16곳은 4월 3일. 주요 재건축단지 양천구, 영등포구, 송동구, 강남구는 4월 26일 날 끝나네요. 그리고 이제 신속통합기획, 뭐 사업예정지 여기는 1월 28일 날 끝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강서구와 용산구 일부 지역은 5월 달에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더 연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해제가 될 것이냐 문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해제가 되어야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 같은 경우는 구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규제 지역들이 거의 다 풀렸고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지만 서울시 21개구가 하지만 이제 실거주 목적 뭐 자녀에게 하나 사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입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해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던 강서구 오곡동 사실 이때 이제 경기도 일부 지역도 같이 지정이 됐었는데 이게 작년 12월 25일 날 기간이 끝났거든요. 이걸 다시 연장하려면 이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거니까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회의 열어가지고 지정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현재 찾아보니까 다시 지정이 되진 않았어요. 그럼 이건 이제 이대로 끝났습니다. 해제가 됐죠. 자, 그런 것처럼 나머지 지역도 그 지정 기간이 끝나는 날에 그 전에 더 연장할 것인지 서울시장이 지정한 곳들은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곳들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 거쳐서 더 연장할 텐데 분명 제가 볼 땐 이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해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부 기사에서도 해제가 될 거다라고 기사가 나왔었죠. 물론 그 기사에 대해서 서울시는
반박자로 발표했고요. 1월 2일 날 삼성, 청담, 대치, 잠실 토지거래 허가제 이르면 6월 해제 관련. 왜냐하면 이 6월 달에 그 지정 기간이 끝나니까 그러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끝날 거야 라고 기사가 나왔더니 서울시는 바로 반박 자료를 발표했죠. 아직 현 시점에서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는 나왔지만 그럼에도 분명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사 좀 볼 텐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네요. 서울시에 쏠린 눈. 그렇죠. 이제 다 규제지역에서 서울시 21개구가 비규제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시 서울로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자리에 뭐 주요 재건축 단지나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친속통합이든 이렇게 재개발 초기 단계 이런 곳들 사고 싶어 하는데 발목을 잡는 건 토지거래 허가제 이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풀릴지 여기서는 이제 압구정과 여의도를 대표로 들었는데 이게 풀릴 거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월 달에 주요 재건축단지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가 만료가 되고 이제 6월 달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인 삼성, 청담, 대치, 잠실 만료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 해제는 두고 봐야 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매수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6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기초단체장이니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택의 경우에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하니까 그때 주택 목적이라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갭투자 형식으로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소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수단으로 사용해 왔던 거죠. 다만 이제 좀 남발한 측면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지난해 기준, 이게 아마 2022년 8월 31일 기준일 거예요. 서울 시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9.2%, 5.99제곱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55.99제곱킬로미터입니다.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기사가. 앞서 제가 그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면 2022년 8월 31일 현재 55.99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9.2%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참고하실 건 작년 12월 29일 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후보지 25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곳을 지정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같이 지정을 했죠. 물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력은 5일 후에 발생하니까 올해 1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겠지만 종로구를 시작으로 송파구까지 25곳을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앞선 55.99제곱킬로미터에서 이만큼을 더 더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부분 풀어주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과연 서울시가 풀 거냐 굉장히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켰으니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다 해제를 시켰고 다만 서울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거래 절벽을 심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맞죠. 예,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맞지만 이 재건축 사업이나 그리고 재개발 사업들 여기에 이제 투기 수요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해제 여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현재까지는 논연적이 없고 이제 구역 재정이 만료가 된 각 토지거래 허가 구역별로 그 재정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제가 돼야 돼요. 이게 계속 묶여 있다면 거래 부분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아마 실거주 목적이거나 아니면 좀 자녀에게 좀 사주는 이런 쪽이 아니라면 이 서울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풀릴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시키지 않고 연장을 시킨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정 기간이 끝나는 때에 서울시장이 지정한 곳들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연장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고 그냥 해제시킬 거라면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게 기한이 정해진 거라서 그 기한이 끝날 때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앞서 제가 강서구 오곡동이었죠. 작년 12월 25일 날 기간이 끝나는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연장을 시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것처럼 나머지 지역들도 내버려 두면 그냥 끝나는 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가 이렇게 신중하다라고 말하는 건 이걸 또 미리 말해버리면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기 전부터 계약이 몰릴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계약이 있거든요. 매매 계약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택을 거래할 때 특약사항에다가 단서를 다는 거죠. 만약 내가 사고자 하는 이 주택이 위치한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이 계약은 유효하고 만약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유동성을 두고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서울시가 이미 뭐 해제시키겠다라는 걸 먼저 띄워버리면 그런 계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 각 토지거래 허가구역별로 그 지정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부분이 다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역시 서울시의 입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언제 해제가 될지 살펴봤는데요.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시키는 마당에 거기다가 서울시장의 성향을 보면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고집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각 구역별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서울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니까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언제 풀려질지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